왔다가 여름에는 처마봅니다. 여기를 보통 가을 애들 많이 오거든요. 여기가 희롱표 정망대가 왜냐면 밑에 그 가을이 되면 그 황금들녘이 보이기 때문에 아 전망대가 보이네요.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할 줄 알았더니 새들 봐. 선선한 하늘 좋네. 엄마 새들 봐. 2월이다 그러게 해가 저쪽 좌측에 있었더니 10월 하순경이면 회룡포 마을 그 정면에서 뜨거든요 해가. 회룡포 마을은 그 지형적 특성상 낙동강물이 그 희강고들기 때문에 기온 편차가 그 심한 그 봄과 가을에는 운해가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. 특히 가을철에는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황금 물결 풍경이 그 장관이기도 한 곳인데 잠시 후에 그 뿅뿅다리를 건너서 저 아래 보이는 그 회룡포 마을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아침 공기가 그냥 엄청 상쾌하네. 코끝이 아주 찡합니다. 어쩜 이렇게 깨끗해? 세상에 물이 이렇게 깨끗해 그래? 완전 유리알이야 유리알. 이야 진짜 깨끗하다. 이 밑 바닥이 모래라 정화가 잘 돼서 그래. 이렇게 깨끗해 세상에. 회룡포 마을 입구까지 왔습니다. 야 오른쪽에 저거 소나무들이 진짜 멋있네. 1박 2일 촬영은 아내 표지판이네. 아, 무슨 꽃이지 이게? 꽃 이름을 모르겠네. 전에 왔을 때 이쪽에 꽃밭이 아니었었는데 아주 잘 조성을 해놨네. 꽃밭을 아주 잘 갖고 놨어. 회룡포 마을은 현재 9가구가 살고 있는데 집성촌 마을이다 보니까 모두 그 친척지이라고 합니다. 마을 풍경이 상당히 정겹고 제가 가을에만 왔다가 봄에 저 지금 여름에 와봤는데 여름 풍경도 상당히 좀 아름답습니다. 일 돌담길도 정겹고 아 주변의 그 풍경 하나하나들이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. 아 이 집은 그 할머니 댁인데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너무나 정원이 아름답고 그래서 들려봤는데 아 저 보리수도 그냥 많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또 할머니가 따서 먹으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따서 먹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했는데 앞마당에는 그 잔디가 심어져 있고 아주 꽃밭도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. 아 그리고 저 출입구에는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아직은 파랗게 익질 않았습니다. 그래 가을쯤 익으면은 다시 한번 와서 포도를 먹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. 정자도 만들어 놓고
수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. 한번 들어볼까요? 아, 물 잘 나옵니다, 아주. 여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, 고기가 그냥 퍼덕퍼덕 뛰는 게 여기서 보여요. 엄청 튀네요. 세상에, 물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맑아. 고기도 튀는 게 이 표현이 잘 안 되네요. 아, 삼강주막에 도착했습니다. 야,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왔네. 감사합니다. 왔는데 지금 9시 반 정도 됐거든요. 여기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너무 멋있어. 막걸리 하고 같이 주세요. 막걸리 따로 나와요.